안녕하세요. 오늘은 레트로워크에서 슈퍼게임보이 실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슈퍼게임보이는 1994년도에 게임보이 게임을 슈퍼패미컴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주변기기인데요. 흑백 게임을 컬러로 즐길 수 있고 일부 게임은 사운드가 향상되거나 처리 속도가 증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슈퍼게임보이 1, 2 롬파일이 필요합니다. 롬파일을 구했으면 롬파일의 압축을 풀어서 슈퍼게임보이는 SGB1, SFC로 파일명을 바꿔주고 슈퍼게임보이2는 SGB2, SFC로 변경해줍니다. 이제 SGB 롬파일들을 레트로워크가 설치된 시스템 폴더에 복사해주세요. 복사가 끝나면 레트로워크를 실행시켜서 메인 메뉴에 온라인 업데이트로 이동 후 코어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닌텐도의 PSNES를 다운로드합니다. 이제 컨텐츠 불러오기를 선택해서 게임보이용 롬 파일을 선택하고 PSNES 코어를 선택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